곱하기에는 뭐라고 했고, 환경 무슨 품에는 뭐라고 했고, 무슨 품에는 뭐라고 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환하게 알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입으로는 설법할 줄 알고, 몸으로는 어디든지 갈줄 알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체에 이르는 신족통, 그랬어요. 신족통. 참, 요즘은 아주 신족통이 발달해서, 뭐, 아프리카 가서 학교도 지어주기도 하고, 아프리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조상들. 예를 들어서 한 3, 400년 전만 하더라도 몰랐어요. 아프리카가 있는 줄. 미국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3, 400년 전. 유럽은 알았지만, 미국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생각만 하면 그냥, 걷더니 그냥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신족통이에요. 하나님, 수 중생심하여 실 왕은 고명.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 가서 응하는 연고다. 아프리카에 학교가 없는 곳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또 그것도 이제 농사 짓는 교육을 가르친다니까, 또 일단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를 짓는 거. 또 지구촌 공생회에서 참 고마운 일을 하는데, 그 열악한 땅에 우물이 없는 곳을, 우물을 뭐 2,000개를 파줬다. 참으로 그 훌륭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득지일체차, 수증지 하나니. 그래서 일체체에 이르는 수증지, 따라서 정득하는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게 수증지예요. 따라서 정득한지, 거기에 딱 알맞는 그런 지혜를. 언나니, 보는 요다 일체법 고며. 그래서 일체법을 널리능이 다 환하게 요달한다. 그게 수증지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거나, 다른 나라 가면은 거기 이제 문화도 모르고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모르는데, 보살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증지를 얻어가지고서, 일체체에 이르는 수증지를 얻어가지고서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알맞는 그런 그 법을 다 알아서 실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득지 일체처 총지변제 하나니. 그랬어요. 일체체에 이르는 총지와 변제, 다라니와 변제를 떠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환희하게 하는 연고다.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다가, 중생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알맞는 법을, 알맞은 법을 그렇게 해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기쁘게 한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물론 뭐 급식 운동도 좋고 우물 파주는 일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불자들은, 특히 프로 스님들은, 프로인 스님들은 법을 잘 알아가지고 법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게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야기할 때는 좀 귀에 거슬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차없이 해줘야 돼요. 특히 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인과 이야기할 때는 자기 문제도 화반 탁출하고 자수하고, 잘못한 거 자수하고, 다른 사람도 가차없이 지적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 인과는 이런 거구나. 인과는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게 박히면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그런 그 어떤 그 의지가 되고,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건 뭐, 네,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 까르마라고 하는 책을, 서양 사람이 강의를 했기에, 그 우리 인과 법칙은 불교의 전매 특허인데, 서양 사람이 그렇게 아주 정교한 논리로서 그렇게 강의를 했기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책을 요즘 꾸준히 그렇게 그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득지 일체처 입법계 하나니, 일체처에 이르는 법계에 들어감을 얻나니,
한 모공에서 요거 아, 요건 이제 공간적인 이야기예요. 한 모공 가운데서 일체 세계에 널리 들어간다. 곳곳에 가야만 꼭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모공 속에 들어가도 일체 세계에 들어가는 도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일미진중 함시방 이치가 우리 뭐 시원중 먹듯이 읊조리는 환경의 이치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덕기 일체처 변입신. 저기는 이제 입법계 그랬어요. 여기는 변입신 그랬어요. 두루 이제 들어가는 몸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중생의 몸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또 이 역시 지금 우리들의 그 감량으로는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은 이거는 이치를 알고 보면 또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중생의 몸에 두루 들어간다. 이게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 낯선 사람이 태워달라 하면 잘 안 태워져요.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비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낯선 사람하고 호흡 섞기 싫다 이거예요. 좁은 공간에 일단 타면은 그 사람이 뱉은 호흡 내가 마셔야 되고 내가 뱉은 호흡 그 사람이 마셔야 돼. 우리는 전부 같은 화음행자야.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1분 동안에 호흡을 몇 번 합니까 도대체? 1시간에 도대체 몇 번 해요? 그렇게 많이 토해놓은 호흡을 우리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전부 여러분들이 토해놓은 호흡으로 나는 지금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저히 부정할래야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내가 토해놓은 호흡 여러분들이 마시고 그걸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이미 우리는 뒤섞여버렸어. 피만 섞인 게 아니라 호흡이 다 섞여버렸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호흡 한 가지만 그런가? 그 외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지수화풍 4대가 전부 그렇고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 이치 속에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생의 몸에 일체 중생의 몸을 두루 들어간다. 몸에 들어가는 몸으로. 그 다음에 득지 일체처 이건 이제 공간 시간에 관한 건데 위에까지는 이제 공간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자유자재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체에 이르는 보견겁, 널리 보는 겁을 얻나니 한 낱낱겁 가운데서, 낱낱 순간이라 해도 좋아요. 상견 일체 재불구라. 그래서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을 늘 본다. 또 득지 일체처, 일체체에 이르는 보견념 그랬어요. 널리 보는 생각을 얻나니 낱낱 생각 가운데서 일체 모든 부처님이 실현전 고라. 모두 모두 다 앞에 나타난 까닭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야말로 무에자재한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이제 일체체에 이르는 회향의 결과예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득지 일체체 일체체에 이르는 회향에 능히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느니라. 이치가 그렇고 또 이제 그 이치에 맞게 회향하고 있다. 회향이 따지고 보면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호흡도 회향이요, 먹고 배설하는 것도 회향이요,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회향이요, 번 돈을 쓰는 것도 회향이요. 회향 아닌 것이 없어요. 그걸 좀 이제 불법을 배운 사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선근 회향을 하는 거죠. 불법 안 배운 사람도 전부 회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향이 안 되면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는 걸 먹기만 하고 배설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바로 죽잖아요. 호흡 들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못하면 바로 죽잖아요. 전부 호흡하고 있고 회향하고 있고
그런 해양의 이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은 그런 것을 확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선군으로서 해양하자 하는데 그게 그냥 말하자면 거쳐서 공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치는 이미 이 우주 안에 존재 원리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얹혀서 불법을 얹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게 아니고 억지로 없는 법을 억지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주입시키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해봐요. 그게 되는가? 심지어 우리가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뭐 인의 예지심까지도 우리들의 본심 진여자성 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불보살들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너희 속에 이미 그렇게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서 발화를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무리하게 그렇게 불보살이 우리에게 몽면 중생에게 그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자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열애 출연품에 나가면 내가 환경 강의는 맨 처음 열애 출연품을 내가 강의를 했어요. 옛날에. 환경을 내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다만 모를 뿐이더라. 모를 뿐이더라. 바로 그 이치입니다.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인의 예지심 뿐만 아니고 열애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보살들이 그걸 개발해내는 거죠. 금강당 보살의 개성이라 이시에 금강당 보살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중생과 보리의 회양이라 내외 일체 제세간에 내외 일체 제세간 뭐 내가 이렇게 내 주변을 내라고 하면은 내 주변 바깥을 외라고 하고 우리가 내사대 외사대 할 때도 이 내 육신도 사대로 이루어졌고 바깥 세상도 전부 사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 내사대 외사대 내세간 외세간 그런 뜻입니다. 보살 실계 무소착하고 보살이 전부 거기에 뭐 안세간이든 바깥세간이든 모든 세간에 집착하는 바가 없고 불사유익 중생업 하나니 중생들을 유익해 하는 업을 버리지 않나니 거기다 별표 찾습니다. 불사유익 중생업이라 중생 유익하게 하는 업이에요. 불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중생들을 이익해 하는 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업은 중생 유익하게 하는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중생을 유익하게 하자고 하는 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우수하게 수준 높게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업을 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이제 여러 수백 번 이야기하지만은 급식활동 좋다 말이야. 할 때 꼭 부처님 법을 반찬으로라도 얹어서 급식 활동을 하라. 급식만 하고 아무 불법의 어떤 찌라시 하나 나누지 않고 부처님 말씀 한마디 나누지 않고 돌아온다면 그거는 굳이 우리가 그래 안 해도 된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뭐 굳이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부처님 아들 딸들이 급식 활동하는 것은 그것을 인해서 불법을 나누고자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지. 예.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왔죠. 대사 수행 여시지로다. 대사. 큰 선비. 예. 큰 선비. 보살. 보살을 이제 번역하면 대사입니다. 큰 선비. 예. 대보살이죠. 보살 마하살. 보살의 수행이 이와 같은 지혜로다. 시방 소유 제국터엔 일체 무위 무소주하야 모든 국토에서 일체 의지함도 없고 머문 바도 없어서 불취 활명 등 중법하며 이건 이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법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불취 활명 우리가 목숨을
부지에 가는 여러 가지 법들을 취하지 않고 역불만기 재분별한다. 또한 모든 분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않는다. 중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 그거 어떻게 일일 따질 수 있습니까? 그 대지의 어떤 그 순환 원리에 의하고 하면은 약육강식하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 저기 저 TV 같은 거 볼 때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참 잘 보는데 보면은 꼭 그 여우란 놈이 꼭 그 저기 자기보다 약한 그 동물들 먹고 또 이제 사자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깊이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그 밀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순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일이지 예. 어느 한 동물이 어느 한 동물을 죽인다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참 그 못됐고 그는 오히려 그놈을 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밀림이 그렇게 순환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닥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그런 내용입니다. 헌터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이제 사냥하는 내용 아닙니까? 모든 동물들 또 저기 저 어류들 뭐 이런 것들이 사냥하는 내용들만 쭉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 무수한 생명들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막 그 몰살당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많이 방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또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그곳 그 환경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럼 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망령되게 거기에 대해서 일으키지 아니하고 보습 시방 세계 중에 널리 시방 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전부 섭수해서 거둬들여서 관기 체성 무소유하야 그들의 체성이 무소유야.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 무아, 연기. 그렇더라도 지 일체처 선향이야. 그게 중요한 거죠. 일체처에 이르러서 잘 향한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내가 제일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이러한 원인을 지었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돌아오겠나 생각해 보면 너무 섬찟하다.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살상 무기가 지금 7천만 8천만 합해서 그런데 7, 8천만 생명을 10번을 주의하고도 남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야. 서로가 남쪽에도 그렇고 북쪽에도 그렇고 우리 남북만 그러냐 전 세계가 70억 인구를 10번을 주의하고도 남는 그런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느냐 말이야 우리가. 그 어느 날 거기에다 쓰이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일 통탄할 일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건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자연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자연의 이치하고는 다른 거죠. 설사 인위적으로 무지몽매한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인간을 죽이는 그런 살상 무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축에 있다가 어느 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뭐 이렇게 무지몽매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지 일체처 선향 이게 이제 우리 보살은 가야 할 길은 이거라. 참 외롭죠. 힘들고 언젠가 이게 제대로 그 희망이 보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 일체처 선향이야. 관기체성 무소유 이거는 이제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모두가 연기다. 그 외에 뭐 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선회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런 좋은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익히고 함으로 해서 그래도 세상이 이만치라도 유지되고 언젠가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전부 보살로 대보살로 변화할 때가 있으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살 유의 무의법 보되 유의법이나 무의법을 전부 다 널리 섭수하되 불어 기중 기 망념하고 그 가운데서 망념을 망념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게 유의법이 됐든 무의법이 됐든 간에 보살이 선건회향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거 크게 문제 삼지 마란 말이야. 내가 여러 수백 번 이야기하는 대만의 자제공덕회 거기는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분별하지 않고 오로지 불쌍한 중생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 지어주고 성당이 필요하면 성당 지어주고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지어주고 회교 법당이 필요하면 회교까지 또 지어주고 회교도들이 불교 해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해치는 사람이든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이든 그거 따지지 않고 여생을 하여 법여 여견하니 세간과 같아서 법도 또한 그러하니 망념으로서 그 가운데 유의법 유의법 그거 따지지 않는 거죠. 조세 등명 여시가기로다. 조세 등명 참 좋은 말이죠.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이가 열애죠. 열애. 이와 같이 깨달았더라. 열애여 대보살을 조세 등명 이야기합니다. 흔히는 열애를 말하는데 이 화엄경에 와서 열애하고 보살 마살하고 크게 분별 없어요. 보살하고. 보살 소수 제업행위, 보살이 닦는 바 모든 업의 행위, 상중 하품 각 차별하니. 그렇죠. 보살의 수행도 상중 하품. 어디 상중 하품입니까? 구품, 구품도 더 되고, 우리들 사람도 똑같고, 보살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다 급이 있어요. 평등한 입장은 한없이 평등하고, 차별한 입장에는 그야말로 천층, 만층, 구만층 그런 말 하죠. 천층, 만층, 구만층입니다. 사람. 상중하품이 각 차별하니 시리 선근 회양피 시방일체 제열애로다. 모두가 선근으로서 저 시방일체 제열애에게 회양하다. 이건 이제 열애에게만 회양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신불급 중생 시 삼무차별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중생으로 봐도 좋고 중생을 열애로 봐도 좋고 그런 관계입니다. 보살이 회양하여 도피한호대 피안에 이르되 수열애학 실성취라 열애를 따라서 배우는 것을 다 성취함이라. 열애를 따라 배운다. 성취함이라 항이 묘지 선 사유하여 항상 미묘한 지혜로서 잘 사유해서 보살이 맞죠. 미묘한 지혜로 선 사유해서 구족 인중 최성법이로다. 인중의 최성법 인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수수한 법을 구족하도다. 역시 지혜가 있어야 선근회향을 하고 선근회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미묘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청정선건 보호회향하여 청정한 선건 아주 훌륭한 선건을 널리 회향해서 이 군미항불사하여 군미 많고 많은 어리선 중생들을 이익해 하는 일 항상 버리지 아니해. 중생을 버리고는 불법 이야기가 안 됩니다. 환경에서는 그래요. 꽤나 중생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나 언제쯤 우리가 실행이 될는지 그거는 이제 또 각자 이제 인연 따라서 또 그렇게 사는 이들도 물론 많고
설사 거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예, 그렇게 살 날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실형 일체 재중생으로 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덕성 무상 조세 등이다. 무상 조세 등 이루기를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무상 조세다. 가장 높은 세상 비치는 등불. 그렇습니다. 열애요 또한 대보살입니다. 네, 보십시오. 그 뭐 얼마 안 되는 글 속에 그저 중생입니다. 중생을 버리고는 불법이 이야기 안 된다. 또 밑에도 또 나와요. 뭐 실제 회향한다 해놨지만은 미정분별 취중생하며 일찍이 분별로서 중생을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망상으로서 모든 법을 생각하지 아니해. 안나니 수어 세간 무염착이냐. 그렇게 되면은 세간에 염착이 없죠. 세간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분별도 없어요.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역보불사 제함식이로다. 또 일어났네요. 또한 다시 또한 다시 모든 함식 모든 중생들을 버리지 않는도다. 수행을 기피하면 기피할수록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중생을 떠나서는 보살도 있을 수가 없고 부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를 화엄경같이 이렇게 야무지게 천번 만번 반복해서 이렇게 밝힌 경전은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가슴에 제대로 와 닿고 바로 이거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언젠가 이제 그런 각오가 설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살 상락 정결법 하여 보살이 항상 정결법도 또 좋아해요. 그런 경지를 모르면 또 보살이 아니지. 수순득지 열반경이나 그래서 저기 수순에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그게 정멸법이니까 열반경지는. 그러나 역불사 이 중생도 하고 역불사리 중생도 또한 중생도를 사리하지 아니하고 중생도를 사지 획여시등 미묘지로다. 이와 같은 등의 미묘한 지혜를 얻는도다. 그렇습니다. 미묘한 지혜를 얻는다. 열반법을, 정멸법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 중생을 절대 버리지 않아. 그것이 이제 진정한 미묘한 도다. 그게 이제 중도 지혜요. 여기 이제 미묘 지혜 그랬잖아요. 중도의 지혜다. 정말 진정한 지혜는 정멸이 아까 이제 정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마군의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마찬가지야. 그런 것을 모를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위하는 길을 버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도지다. 중도는 어떤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혜다. 열반에도 안 치우치고 중생 제도에도 안 치우치고 중생을 제도하면서 정멸법을 수용하고 정멸법을 수용하면서 중생은 중생대로 제도하는 것. 그 다음에 보살이 미정분별업하며 보살이 일찍이 업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역불취착제과보여 또한 모든 과보를 취착하지도 아니해. 그 업을 지으면은 말하자면 과보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일체 세간 종연생이라 일체 세간이 다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러나 분리 인연 견 제법이로다. 인연을 떠나서 모든 법을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참 인연과보 여기 다 나왔네요. 인연과보 이 세상 현상은 전부 인연과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부처님의 연기를 깨달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근래 인과 이야기를 참 잘하는데
뭐 그렇다고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의 원리. 정말 불교에서 중생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자신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은 이 먹고 가지고 안 됩니다. 호흡 잘 하고 있는 호흡 관찰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일심도리, 한마음도리 가지고도 안 돼, 부족합니다. 몽매한 중생들에게 아주 고단위 주사약은 인과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 인과 법칙이에요. 네 위장병 났는데 왜 난